제가 요즘은 나이가 있고 해서 무료 집 짓기를 하지 않습니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가난한 집에 그 재료만 어느 정도 된다면은 놓이면 우리 학교에 오시는 그 학생들이 그 이론은 많이 배워가는데 실제로 그 실습의 그 양이 적다 해가지고 그 손맛 익히는 그 작업으로서 인건비를 충당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해가지고 민박을 할수 있는 조그마한 한 3평에서 한 6평 정도의 집을 무료로 지어줬습니다. 이 사진은 소백산 그 기슭에 사는 저희 동호 회원의 집을 지어주고 그 아궁이를 조성한 사진입니다. 이분이 불을 잘못 지펴가지고 그 집을 다 태워먹었는데 저희 동호회에서 십시일반으로 거출을 해가지고 집을 지어줬는데 하목보일러를 놔줬습니다. 근데 하목보일러라는 것이 그 강제 온수 순환기를 달아야 이게 작동이 되고 방이 뜨시는데 그곳은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목보일러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께서 구두를 놓으면 좋겠다. 구두를 하나 놔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구두를 교육생 중에 몇 명을 골라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이런 집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저도 바쁘고 그 봉사 나간 그 회원들도 바쁜 생활이기 때문에 빨리 집을 지어주고 오기 위해서 방을 마르는 과정에서 이렇게 습갈의 토막을 아궁 가득이 이으면서 숯불은 방을 마른 데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털어내가지고 이 밑에 이렇게 숯불이 벌겋게 이렇게 막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이어도 이 위에 윗입술에 검정이 묻으면 안 된다. 그것을 제가 강조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만약에 연기가 내서 이 부분이 새카맣게 된다면 아궁의 하열이 고래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을 진 뒤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었어요. 이 사진이 바로 앞에 사진과 같은 그런 산골 집의 그 아궁입니다. 주가 지어준 뒤에 몇 년간 군부를 지핀 뒤에도 이 아궁 윗입술에 검정이 별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였는데 그 불꽃이 밖으로 내지 않고 이렇게 안쪽으로 치우친 걸 보면은 지금도 이 아궁에서 하열이 고래 속 깊이 잘 들어가구나 이런 느낌을 보았습니다.